우리 못생긴 애들 조용히 하세요. 오늘 이제 라인 자르는 거 재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라인 소프트하게 블렌딩하기 위해서 포인팅으로 자를 건데, 자, 라인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어. 우리가 라인을 잘랐어. 라인 잘랐을 때 앞으로 이렇게 끝에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포인팅을 한다면, 자, 포인팅 방법 이렇게 포인팅하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포인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1번이 앞으로 갈까요? 2번이 앞으로 갈까요? 1번이 앞으로 가요. 1번.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야 이렇게 붙거든요. 머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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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거 라인 선명하게 자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라인을 부드럽게 블렌딩 하는데 앞으로 갈 수 있게끔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포인팅에서 자르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포인팅 완벽하게 하려면, 자, 최대한 올려놓고 잘라야겠죠. 자, 최대한 올려놓고 자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거 있어요. 뭘 주의하냐면 이게 길이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길이잖아요. 맞죠? 왜 애매해 왔나? 어깨에 스친다고요? 어깨를 막 스쳐요? 어깨 어떻게 되세요? 닿아서. 그렇죠. 그래서 포인팅 작업하실 때는 충분히 섹션량 쓸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자, 스퀘어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잡았을 때 스퀘어인데 길이가 짧으니까 여기 부분 코너 많이 백업할 수 있도록 자르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잡았을 때 이렇게 길이는 어깨선에 닿는 정도로 자른다고 했을 때, 자, 가위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앞으로 흐르려면. 이게 맞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포인팅으로. 그러면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머리는 알아서 앞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저 일본에서 디자인 옷을 썼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인 커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어차피 컬을 넣거나 그냥 소프트하게 블렌딩 했을 때 되게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뭔가 약간 뭔가 딱 단절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블렌딩 돼서 그냥 이렇게 소프트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작업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도 두 번째 파팅 잡았을 때, 잘랐을 때 여러분들 이거 포인팅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대로 내려서 1cm 정도 여유감 있게 두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블렌딩 되게. 자르고 다시 여기 아웃라인 킵해서 여기도 포인팅. 포인팅 하실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포인팅을 너무 잘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아무 효과 없어요. 적어도 1cm 이상의 폭이 남아져 있어야 블렌딩 되는 느낌 생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트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냥 크게 잘라서 주는 게 가장 완벽해요. 딱 봐도 라인 엄청 그냥 지금 소프트하죠. 나중에 라인 리파잉 통해서 끝에 좀 정리하면 돼요. 많이 튀어나온 거 있으면 여기서 잡아주고, 끝에 잡아준 상태에서 살짝 여기 길어질 수 있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잡고 이런 식으로 크게 잘라주시고, 자, 마지막 섹션 크게 잘라주세요. 크게 마지막 섹션 잘라주는데, 내렸을 때 마지막 섹션은 어떻게 잘라줘야 될까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두상 굴격 따라서 밑에 위에 부분을 약간 펼쳐놓듯이 펼쳐서 이렇게 코밍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짧아져요, 사이드. 그럼 이렇게 작업한 뒤에 잡고 어떻게 마찬가지로 끝에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커트 갖고 와서 커트 이런 식으로. 끝에 엄청 부드러워졌죠? 근데 딱 봤을 때 느낌 어때요? 이렇게 보면 길어졌죠? 길어지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길어지게. 짧아지면 절대 안 돼요. 짧아지면 잘못 자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머리 돌려놓고, 자, 이제 머리 또 자를 건데 섹션 어떻게 뜨라고요? 그냥 안쪽에서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팅.
잡고, 자, 다시 잡아서 포인팅 해줘요. 그럼 여기서 스퀘어로 떨어졌다라고 기준을 잡는 건 뭐냐면, 옆으로 살짝 돌렸을 때 여기가 짧아지면 안 돼요. 이 라인이 짧아지면 안 되고, 약간 나 이거 길이 잘못 자른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는 체크해 보는 방법이 가발은 있거든요. 옆으로 고개 이렇게 살짝 돌린 상태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동일한지만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답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고개 살짝 돌려준 상태에서, 자, 안쪽에서 모발 잡아주고 포인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잡고 포인팅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잘라주고 마지막 섹션 잡아서, 자, 여기는 어떻게 잘라주라고요? 피보팅 한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서 그라듀에이션 들어갔을 때 이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라듀에이션에 쓰는 섹션 각도 어느 정도나 쓸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라듀에이션 섹션 쓰는 각도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떨어졌을 때 그라는 정확하게 여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그라듀에이션 섹션 각도 어떻게 쓰냐면, 자, 여기다 콤을 이렇게 대보세요. 지금 몇 도 정도 나와요? 이 각도가 몇 도 정도 나와요? 45도 정도 나오죠. 이 정도면 적합한 거예요. 스타트 되기. 45도부터 89도까지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랬을 때 그라듀에이션을 여기서 넣는다면, 자, 이 섹션과 동일한 각도로 어떻게 잡아서 그대로 앵글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잘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 떨어뜨려 보면은, 지금 이 패널 다 잡고 여기 끝에 가이드에 맞춰서 이 머리 다 잘라봤자 떨어뜨렸을 때 그라듀에이션 이만큼밖에 안 생겨요. 다 잘라도 상관없어요. 이 끝에 길이 보시고 다 잘라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각도보다 두 번째 각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급격하게 돼야죠. 각도가 급격하게 됐는지 보는 방법은 이렇게 대보면 돼요. 처음에 45도였는데 들렸죠. 그럼 두 번째 각도로 들었을 때 가이드 다시 잡고, 자, 위에 여기 밑에 부분 건들면 안 돼요. 이 스타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섹션과 수평인 상태로 갖고 와서, 자, 가이드 길이로 자르는 건 맞는데 앵글은 이 내가 잡은 이 패널의 각도 그대로. 그러면 콤이 여기 섹션 각도에서 수평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가이드 보고 자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각도는 점차적으로 당연히 엘리베이션은 위로 쓰는데, 중요한 거는 두상보다 더 들면 안 돼요. 모든 패널을 들었을 때 두상보다 더 낮은 각도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각도 한 이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섹션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약간 버티컬에 가까운 다이애그널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머리 다 갖고 오셔도 돼요. 다 갖고 오셔도 되고, 가이드 보기 힘들면 그 상태에서 잡아서 이 패널과 내 손을 보고 잘라주는데, 지금 두상보다 낮죠? 그럼 괜찮아요. 두상보다 낮은 각도에서 커트 잡고 커트. 떨어뜨렸을 때 그라듀에이션 느낌 보면은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라. 그럼 다시 여기에서 이번엔 거의 버티컬 같은 느낌으로, 자, 세워서 90도 미만으로 쓰긴 해야 되니까 거의 버티컬 같은 다이애그널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머리 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와서 잡았을 때, 자, 이번에는 가이드 보시지 마, 각도 보시지 마시고 가이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어 포인트 앞쪽으로 넘어오면 이 섹션 각도를 보고 하면 좀 부정확할 수 있고, 오히려 그냥 가이드대로 내가 잘랐던 느낌을 살려서 자르면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점차적으로 엘리베이션 줘야 되니까 거의 두상 윗부분까지 최대한 들어 올려서 잘라줘야 부드럽게 블렌딩 되는 느낌. 당연히 떨어지겠죠.
해주고, 자, 뒤로 다 넘겨서, 마찬가지로 각도 잡고, 커트. 자, 저 지금 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그러면 이렇게 커트를 자르면 알아서 두상이 이렇게 감기는 쉐입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트라이앵글이 되니까 이렇게 감겨요. 감겨서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귀에 꼽아봤을 때. 귀에 꼽아봤을 때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그라거든요. 여기가 그라예요. 그래서 그라, 그라, 그라 되니까 이미지로 봤을 때 똑같죠. 레이어만 빼고. 똑같아지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어 톱 부분 앞쪽에 섹션, 한 섹션 잡아준 상태에서 포워드 레이어로 자르는데, 자, 이때 여기 구렛나루 길이 자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구렛나루 길이 버려주시고요. 한 눈동자 선 라인에 맞추셔서 그대로 그냥 그 섹션 느낌 따라서 여기에서 이 코너 제거. 이렇게. 그럼 떨어질 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레이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 떨어졌을 때 지금 여기 레이어 생겨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귀 뒤에 꼽아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레이어도 나와요. 만약에 이게 생각만큼 안 나오면 어떻게 뒤로 조금 더 패널 잡아서 앞으로 당겨준 다음에 라인 쪽 버려주고 이 위쪽만 갖고 와서 여기서 요거를 잘라주면 떨어지면서 생긴 레이어가 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귀 뒤에 꼽았을 때 나오는 레이어가 이렇게 좀 더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자르면 딱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끝나요. 이 커트 끝이에요. 여기서 앞머리만 추가적으로 좀 잘라주자면 저거 앞머리 원큐에 자를 수 있는데 어떻게 원큐에 자르냐면 여기에서 두상에서 자 스퀘어로 잡아줘요. 이렇게 앞머리를. 우리 보통 이거 트라이앵글로 잡잖아요. 트라이앵글 잡지 말고 스퀘어로 잡아준 상태에서 자 엘리베이션 주고 자 길이는 입술선 이거 가발이라서 좀 길게 잘라야 되는데 입술선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자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요거 그대로 잘라주면 자 이게 두상의 느낌 때문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라운드로 생기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머리를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두상 모양 때문에.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사이드뱅의 이 느낌이 있다. 구렛나루 연결해서 만들면 되고 지금 일단 요거랑 한 여기까지 연결된 요 부분 맞는 거죠. 이건 구렛나루 따로 뺀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뺐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똑같이 자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요거 내려와서 요걸 가지고서 어떻게 위에서 여기서 다시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스퀘어 나눴던 거를 다시 트라이앵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똑같이 당겨서 자 지금 요거 옆에서 삼각형으로 갖고 온 부분이잖아요. 얘를 한 3cm 정도 길게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사이드뱅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냥 그렇게 떨어뜨리면 그러면 여기서 그라듀에이션 이쪽 파트 끝났고 자 반대편 여기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자 당겼을 때 자 이렇게 잡아보면 자 여기랑 연결해주면 되겠죠. 커트. 그럼 떨어졌을 때 이번에도 트라이앵글 떨어지고 자 점차적으로 각도 좀 더 들어줘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각도 조금씩 들어주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졌죠. 자 그럼 뒤로 다시 여기 머리 전체적으로 갖고 와서 뒤쪽으로 당겨서 지금부터는 가이드 보고 잘라주면 된다 그랬어요. 각도 무시하고 우리가 오늘 잘라야 되는 거는 요거 요 느낌대로 그래서 샤밍 컷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자르면 돼요. 똑같이 나와요. 정리해서 얘 그냥 얘는 귀에 살포시 이렇게 걸어주세요. 귀에 살포시 걸어주고 텍스처 가볍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요. 먼저 뚜껑을 빼고 얘네 밑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다 먼저 밑에 머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봐요. 덮고 그 다음에 위에서 코밍하면서 전체적으로 넘어가는데 얘 귀에 꼽혔던 친구들이죠. 귀에 꼽혔던 친구고 앞머리. 근데 저는 약간 확실히 근데 사순 배우고 나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어드밴스만 하는 게 제가 실제로 했던 트레이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는 헤어스타일 카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졌어요. 쉽게 하고 나중에 이 어드밴스반은 진도 어느 정도 나가면 제가 피컷 한번 알려드릴게요. 피컷 이거 진짜 쉽거든요. 이거 피컷을 자르면 이거 베이스커트 다 자르는데 2분도 안 걸려요. 원래 어차피 원리대로 자르는 거라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 머리를 갖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통해서 머리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